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남자는 TV, T스타 TV와 결합기 상자를 샤프하드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두발. 이번 경기는 프로토스의 저그전, 저그대 프로토스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는 아니라지만 몸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시네요. 뭔 소리예요? 이 방은 성인방인가요, 이러시네요. 아, 무슨 소리예요? 스타크래프트 얘기한 거죠, 스타크래프트.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음란막,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돼. 그런 것들 또 나중에 뭔가 큰 사고를 친다고 머릿속에 그런 것만 넣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변태예요? 아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네. 어쨌든 간에 입구를 포지 더블엑서스 들어가면서 안전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1대1 맵은 포지 정찰을 해요. 왜 그런 거냐면은 어차피 상대방이 앞마당을 빨리 가져가지 않거든. 그리고 가져가봤자 원서치기 때문에 사람 앞마당을 견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지 더블 하고요. 저그분들도 웬만해서는 그냥 스포니프를 짓습니다. 진짜 무난한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을 하나라도 더 하게 만들어주는 움직임이죠. 암 열매 열매 그대여 따라잣잣 오늘도 오늘도 그대만. 자 일단 쭉쭉 찍어주면서 정찰 들어 개구요. 앞마당에 포지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넣구요. 앞마당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 더블, 포지 더블, 포지 더블, 포지 더블, 포지 더블, 포지 더블. 드론 숨겨놓을 수 있거든요. 그거 봐요. 없으면 상대방은 저벌링 찌르기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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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 안 돼. 이 사람이 연기하는 거 보세요. 저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봐도 여기다 진짜 누가 연기가 장난 아닌데 누가 봐도 지금 저글링을 찍었다라는 액션이었는데 오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닌데 사실 막 누가 봐도 저글링 같은 액션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액션을 속여서 멀티를 들어왔어요. 기가 막히네. 잘하네. 내가 봤던 저그 중에 굉장히 드론 심리전을 잘했어요. 진짜 진짜 리얼로 이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드론 하나 움직임 하나하나 때문에 프로토스가 달라지거든 상황이. 근데 그거를 사내방은 지금 본인의 드론 움직임으로 바꿔냈습니다. 기가 막히네. 와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너. 어디가서 드론 좀 놀려봤나보네 이 친구. 죽으면 안되죠?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고객님. 돌아가야지. 살아는 갈건데 프로브가 하나 더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을 벌어주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벌어주고요. 이 맵에서는 리카웃을 쓰는 것보다 질카웃이 더 좋아요. 어쨌든 간에 좀 개방형 맵이기 때문에 멀티 수비하기 좀 그렇게 용이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질카웃의 효율이 상당히 높은 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질카웃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게 갈 수는 있지만은 여차하면은 질카웃으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은 히드라디스크를 막 찌르는 플레이를 잘 안 해요. 왜냐면은 다리 쪽이잖아요. 이게 다리 쪽이라 히드라디스크가 넘어와서 견제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저그분들이 웬만해서 히드라 안 찌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카오 가기에는 정말 최적화된 맵이다 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죠? 내려가죠. 코어를 여기다 짓는 게 있었는데 심시티 중에 여기가 아닌가? 어쨌든 간에 뭐 멀티 했고요. 서로 간에 멀티 잘하고 있고요. 딜러 뽑고 있고요. 뽑고요. 레어가 완성됐고요. 레어가 겁나 빠르네요. 앞마당 가스 캐고요. 자 이거 찌르고 찍고
원게이트에서 상황을 저도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나쁜 거 없고 사내분들 저걸 많이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내분들 나쁠 게 없을 텐데 저걸 찍게 만들어줘야죠. 이거는 그래프가 줘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사내방도 할만하니까 사내방 할만하지 못하게 돈을 쓰게 만들어줘야죠. 지금 테크가 좀 꼬이게 만들어줘야죠. 스파는 짓고 있겠죠. 바라밤밤밤 질럿막으로 뛰어가는 저글링포. 하지만 우리 질럿은 도착했습니다. 커세어를 뽑아주면서 커세어로 압박 들어가고요. 가라! 탑 타는 타!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질럿이었다. 이 질럿찌리가 이렇게 성공만 한다면 우린 편하게 운영할 수 있죠. 정말 편하죠. 오버로드 이제 잡아주면서 스카웃 찍고 스카웃으로 넘어갑니다. 스카웃 넘어가서 스카웃만 모으게 된다면 질카웃으로 또 넘어갈 수 있고요. 사내면 이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요. 그죠? 이거 또 정리하려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 끌리죠. 귀찮지롱. 매우 귀찮지롱. 이제 스커즈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스커즈에 대한 조심조심 플레이를 진행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스커즈 조심 플레이. 수조풀. 그리고 지금 저걸 오는 거는 안 무섭죠? 저걸 당할 일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거 안 무서워요. 캐논 있기 때문에. 단지 중요한 건 내 빌드를 좀 들킨다라는 기분이 나쁘긴 한데. 우리는 알아요. 저걸 오늘 그렇게 좋은 맵은 아니거든요. 공격을 시작하자. 스파가 좀 늦었네. 스파이가 좀 늦었구나. 너 어쨌든 상대 스파이가 좀 늦어서 저는 뭐 땡큐죠. 어쨌든간 스파이 늦었고 되는 것도 없고 저울이 다 죽었고 저울이 저만큼 썼다라는 것 자체가 손해이기 때문에 좋은 게 없어요. 드론도 없고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거다. 저렇게 운영 들어가면 나중에 질럿이 감당이 안 돼요. 초반부터 가난하게 시작을 해버리면은 또 스카우트한테 당하면 또 가난해지거든요. 가난가난의 연속이야. 가난을 한번 끊었어야 되는데 사람의 가난의 연속이 만들어버렸죠.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냐? 우리가 컨트롤을 통해서 사람을 괴롭히면서 만들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채팅이 없는데 채팅 한 번씩만 쳐주실래요? 심심한데 사랑해요 뭐 이런 거 한번 쳐주세요. 이티형 사랑해요 뭐 이티형 좀 너무 잘생겼어요 이티형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거 한 번씩만 쳐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게임하는데 채팅 없으면 심심하잖아. 고추 고맙습니다. 이티형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쭈발 감사하고요. 이티님 사랑해요 이러시네 고맙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이티님 존스는 잘 지내시나요 이러시네요 잘 지냅니다. 아 여러분 채팅하라니까 또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고맙습니다. 큰 사랑해요 이러시네요 존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바쁘죠. 물론 못 볼 때도 있는데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유리할 때는 채팅창을 보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TC 잘생겼어요 이러시면 고맙습니다. 알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커세어 죽었고요. 이제는 스카웃 스피드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다? 한 대만 때려줄 수 있는? 오 마이 갓. P 버튼 어딨어? 아 진짜 다 막았잖아. 방법이 있네요. 방법이 됐나요? 아, 방법이 됐네요. 왜 한방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 지금. 한방이 아닌 이유는 아이씨 딱 하나야. 예. 상대방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업그레이드 됐네요. 놀랍게도
업그레이드 굉장히 빨리 신경을 쓴 빌드를 들어갔네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은 발업을 누르고요. 네, 질럿 열심히 뽑아주면서 질카웃을 그냥 친구를 본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갑니다. 야 미친 씨발 이걸 딱 만나냐. 아 나 갑니다. 집중한다. 전갈 죽어라. 전갈집 아 죄송해요. 저 어쨌든 간에 전갈은 좀 재수없기 때문에 잡아줍니다. 이건 좀 안돼요. 이건 안돼요. 이거는 빼야돼. 왜 빼냐. 너무 많아요. 오우 씨발 스카웃이 좀 많지가 않아서. 예. 부담이 돼. 저정도 많으면 질럿만 잘 모아요. 우리는 견제를 하고 있어. 사내방이 스커지를 뽑는 것 자체가 일단 투스타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견제를 안 받았냐? 그거 아니고요. 제 체제를 전환해서 병력 안 모으고 있냐? 아니고요. 그냥 상황이 진행되는 것 뿐입니다. 이걸로 그냥 견제를 하겠다고 뽑은 거지 공중을 잡겠다라고 뽑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한 번씩 때려주고 잡아서 운영하면 되죠. 올 거예요. 스커지 조심합니다. 스카웃 쌓이면 쌓일수록 스커지한테 면역이 돼요. 그래서 천천히 모아주는 거예요. 견제하고 모으고 견제하고 모으고 견제 모으고 견제 모으고 모으고 견제하고 모을 시간 안 주면 사이로 파고들기 좋았고요. 스카웃은 좀 약간 영리하게 해야 돼. 이게 뭐 바로 뮤탈리스크처럼 바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컨트롤 해줘야 돼요. 스커지는 좀 아파. 하지만 우리가 잘만 하면 스커지가 아무것도 못하죠. 럴컨 없겠지? 스카우트를 봤는데 럴컨을 뽑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건 없어요. 많이 당했다는 거야. 그럼 애초에 가난했고 더러워 보여.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사내방 스커지만 연락 뽑게 만들어주고 있죠. 이게 결국에는 사내방이 스커지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뭐 다른 체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것도 돈 들는 엄청 비싼 친구거든요. 뭐야 어디까지 와? 야 미친놈아. 아니 심하잖아요 누가. 뭐 어디까지 오는 거야? 이젠 가도 되겠네. 질카웃이 좋은 맵? 질카웃이 좋다. 상대방 깜짝 놀랬을 거야. 나는 질럿을 생각한 게 아닌데 질럿이 왜 이렇게 많아? 자 질럿 많죠? 생각보다 많아요 니마. 왜 이렇게 잘 막냐? 하이브로 갔네. 왜 이렇게 잘 막아? 저글링 못 뽑게. 저글링을 못 뽑게. 스코링풀을 깨러 갑시다. 스코링풀. 지금 당장. 오는 거 이걸로 막고요. 저글링 못 뽑기로. 저글링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빌드였으면 저글링 못 뽑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스커지도 못 깨게 못 깨주면 갑시다. 돈다 돌아라 나를 만나기 전에.
좋았죠? 저걸리 안 나오니까 못 막죠? 판단 너무 좋았다. 포로드도 막혔나 보네요. 본즈 밀렸고 대응 없죠? 어허 이상한 곳 하네. 죽인 안 되지로. 치타 하이 멀티 없어요. 확인했어. 멀티 없고 사내왕 템포 끊겼다라는 거 정확히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계속 몰아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부담금 한번 받아봐. 빌드 맞춰서 게임하시나요? 형이 생각하는 대로 하시나요? 제가 빌드를 맞춰서 합니다.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건 어려울 텐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만들어져 있는 거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첫째니까. 맞아요. 아, 맞는 얘기야. 네. 인스네요 씨. 인간 쓰레기네요. 인스네요. 자 일단 때려주면 사내방의 병력 때려주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만들어져 있는 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창조해서 할 수 있죠. 왜 난 천재니까. 자 그래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게 바로 질카우스죠.